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비 엄마는 주어. 자, had her daughter securely tucked. 자, had 사역동사 뒤에 PP 과거분사로 썼어요. 자, 그 다음 daughters가 목적어고, 자, securely가 부사로 안전하게 tucked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지금 관계를 봤을 때 이 딸들은 보호되어지는 거니까 과거분사에 수동으로 여기 썼다는 거. 사역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 능동일 때는 ING 혹은 동사원형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사역동사 무조건 랩만 동사원형이에요. make는 동사원형, PP 두 개 다릅니다. 자, 리비의 엄마는 그녀의 딸들을 안전하게 자 tucked 끼어 넣었어. 자, under her wings. 그래서 의역하면은 엄마의 날개 아래 끼어놨단 말은 보호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니? 보호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었다. 좀 과잉보호의 느낌이 있어요, 좀. 자, 그러나 자, what about Libby? 그러면 Libby는 어떨까? What about, how about, let's, what do you think about?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야, Libby는 어떨까? 컴마 후죠. 그래서 Libby 이름이 여자 같으니까 and she로 바꿨어도 되겠죠. 관계대명사 계속 전용법. 자, 어떤 리비 who wanted, 원했는데 to venture. 자, adventure이죠. 모험. 모험. 에이, 뭐 하고 있니? 진짜 바보예요. 모험을 원하는. 자, out, 기어 나가서. 자, from under that wing은 대시 말하는 게 아까 나왔던 엄마의 wing이죠. 엄마의 날개. 그러면 여기서는 엄마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리비는 어떨까? 자, she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리비겠죠. 자, 그래서 리비는 자 could have 조동사 pp 썼어요. 1번 자 rebel 할 수 있었어. 그러면은 반항 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could have pp에 2번 들어갔어요. 자, cause trouble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 could have 뒤에 3번 gone 자 가버릴 수가 있었다. on her own way 하면은 뭐 그녀 스스로, so 그녀 스스로 혹은 herself 써도 되겠죠. 자, 리비는 was sociable, 사교적이고. 자, 그 다음 probably, 아마도 삽입절이에요. 자, could 동사원형. 자, 만들 수가 있었는데 have found, could have pp네요. 여기서도 could have found 그러면 발견할 수가 있었다, 친구를. 자, 어떤 친구 to help가 형용사용법이죠. 도와줄. 자, her은 리비를. 자, distant herself 하는 것을. 자, help 뒤에 준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으로 distance를 동사로 봐주면 좋아요, 여기서는. 자, 한번 멀리 떨어지게.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원형 써도 되겠죠. 그녀 스스로를 from 누구로부터? her은 리비의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가출할래? 이런 친구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자, she는 리비예요. 리비는 정말로 좋아했어. 자, her은 또 리비의 엄마를. 그리고 저 실제 주어는 리비는 느꼈는데 자, disloyal, 로열이 충성이죠. 그럼 disloyal은 충성심이 없는 것으로서 자, leaving her. 자, leaving her은 여기서는 엄마죠, 3번이. 그래서 3번이 mom이에요. 엄마를 떠나는 것을. 그래서 disloyal은 배반하다 라고 의역해도 되겠죠. 충성수지 못한 놈들은 배신자니까. 자, 엄마를 떠나는 것을 배반으로 느꼈고. 자, her mother는 리비의 엄마는 had always done, had pp에서 시제주의하세요. 대각으로 썼어요. 대각어의 always니까 계속종용법이죠. 그래서 항상 done, 했어. So much를,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어. For her는 리비를 위하여. 자, in addition은 우리가 게다가 덧붙여서 자, 그녀는 리비의 엄마의 perspective, protective는 보호적인. 자, ever presenting은 계속 제시됐던. 자, 그 다음 aid는 명사로 도움. 아, 바보. 자, 도움. 자, 도움은. 그래서 ever present가 지금 형용사 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가 보호적이면서 두 번째 형용사가 계속해서 주었던 뭐가? aid. 주어. 자, 도움은 may have pp. 자, 아마도 have contributed. 아마 기여했을 것이다. 자, to. 자, contribute는 우리가 못 써요. to 쓰죠. 자, Libby의. 자, 그 다음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또 플러스 명사 써야 되겠죠. 자, uncertainty 명사형으로 써야 돼요.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에. 자, as-to는 하나의 뜻으로, 여기서는 about의 뜻을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하여? 자, whether or not이에요. 한번 할지 안 할지죠. whether or not she actually, Libby가 실제로. 자, could 동사원형. 자, handle 다루다. 자, 다룰 수
다르다가 아니고 다루다입니다. 자, 다룰 수 있을지 상황을 on her own 하면 그녀 스스로 herself죠. 자,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지가 스스로 이러한 상황들을 그녀 스스로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여했어. 왜? 엄마가 하도 잘해줘갖고. 자, 그 다음 컴마는 뭐 end 격이죠. 세미콜론은 end로 봐주면 돼요. 자, 그리고 she는 리비는 자, had not had 또 대각으로 썼어요. 자, 이전에 much 여기서 셀 수 없어요. 맞죠? experience 여기서 many 쓰면 안 돼요. 셀 수 없습니다. 불가산 명사예요. 자, 많은 경험이 없었어. at 전치사 뒤에 attempting 명사 썼죠. 시도. 자, 시도하는 지도는 시도하는데 경험이 없었죠. to do this. 자, this가 말하는 건 뭐냐면 handle the situations로 봐주면 돼요. 자, 하면 지가 기대치 못한 상황을 다루는 거에 대한 시도를 많이 경험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both of these reasons. both가 말하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엄마가 계속 도와준 거. 엄마의 도움.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경험 부족이었죠. 경험이 적은 것. 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both 뒤에 복수 s 들어갔죠. 자, 두 가지 이유들로 자, may have stopped 또 조동사 have pp 썼죠. 자, 아마 stopped 멈췄을 것이다 pp 주의하시고 자, 수고로는 stop a from b로 썼죠. 그래서 멈추다기보다는 막았다가 막혔죠. 자, continuing 지속하기. 자, 취소는 지속이죠. 왜 이러죠 지금. 자, 우스 지속 어이구 지 갑자기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continuing 지속하는 것을 막았어. 자, to separate가 목적어예요. 분리시키는 것을. 자, slowly 천천히 분리하는 것을. 자, 혹은 from 또 전치사 뒤 ing rebelling 반항하다. 자, 반항하는 반항하다 반항하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항하는 것을 막았다. 자, 그리고 from 또 뒤에 또 명사 뒤 ing 썼죠. 전치사 뒤 명사. 자, 그러면 abruptly는 갑자기. 자, 만드는데 거리를 만드는 것을 막아왔어. 자, between A and B 그녀 스스로 and 그녀란 말은 리비의 엄마와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걸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열불 나죠. 그래서 she, 리비는 got hurt, 다쳤어. 자, deeply하게 깊게 다쳤어. 어디를? inside, 내부를. 마음이 아팠단 말이야. instead는 대신에. 그래서 대신에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뭐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의 보호를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리비.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암 걸릴 것 같고 하자니 미안하고 뭐 항상 우리가 이렇죠. 안 하면 됩니다. 답은 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